자, 그래서 구미 중, 도송 중, 미래는 중일. 자, 관로하는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해석해 주세요. I want to buy a drone. I want to buy a drone. 아, 너무 시큰둥하다, 너무 쉽다, 뭐 이런 반응이네. 무슨 뜻이야? 나는 드론을 사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What do buy? you want to buy? 뭐 사고 싶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동사였지만 얘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헐. 빨리 좀 하자. 너는 마음이 안 급한 모양인데 난 마음이 급해 죽겠어. 시험 기간 얼마 남았다는데. 헐. Our goal is to speak three languages. 오케이. 뜻은? 그녀의 목표는 언어 세 개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둘 중에 ing가 되는 건? ing로 대체 가능한 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것도 스피킹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buying이 안 되고, 얘가 buying이 안 되는 이유는? 목자가 얘가 스피킹이 안 되는 이유는? 목자가 이번 스피킹 돼요. 왜 됩니까? 우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 계속 이어서 갑니다. 아, 참. 준비가 안돼 있네, 내가? 준비는 제대로 안 해놓고 말이야. 그치? 선생이란 답변을 수업을 한답시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모험은 어드벤처 써봅니다. 어드벤투레죠, 그쵸? 아닌가요? 그 다음 요리사는 쿡도 있고 셰프도 있고 사촌 커즌, 코우신이죠. 그 다음에 구웨스트 하우스고요. 구웨스트 호우센가?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은 지역의 지역의. 그 다음에 체크인 체크인 하다. 체크인하다. 반대말은 체크아웃 체크아웃. 근데 체크인, 체크아웃 뭐 하는 거지? 호텔 그러니까 인원수라든지 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지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체크아웃 할 때는 뭔가 파손된 물건이 없는지. 그다음 계속해서 7번 읽고 뜻 어텐디 참석하다 어텐디야 이게? 아텐 어텐드. 어텐드 그래서 더 미팅이 그 회의인데 그 회의에 참석하다가 뭐라고요? 어텐드 앳더 미팅이야, 어텐더 미팅이야. 어텐더 미팅 여기다 절대로 이딴 거 넣으면 안 된다. 전치사 뭐든 모른다. 그다음 계속해서 At last, 같은 마침내 말이 뭐였더라? Finally Finally, in the e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내용 파악하면 방콕에서는 며칠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며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틀에 걸친 얘기가 나옵니다. 첫날은 뭐였죠? 궁전 방문. 그것밖에 안 했어요? 체크인 더 게스트 하우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짓 더 그랜드 팰리스 했죠. 그랜드 팰리스에 대한 소감은 아름다웠고 전치사 뒤에 붙었는데 It was the Grand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그 다음에 이제 뭐야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다음 날은 뭐 했습니까? 요리 여행객들을 위한 요리 Atten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했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건 거기 가서 지역시장 로컬 마켓에서 뭐 했어요? 태국 채소랑 야채 learned about Thai fruit and vegetables 했고 그 다음 뭐 만들었어요? 세 가지 만들었죠. Some Thai spring roll green curry 그렇죠. 그 다음에 셰프한테 칭찬 들었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You are going to be a great che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는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바뀌죠. 자,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in Chiang Mai. 여기서 뭔 얘기할 것 같냐? 뭐 after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ride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arrive in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보통 수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거리가 꽤 멀어 먼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13번 문장 읽어볼까요?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dventure activity.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Excit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ots of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fun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뭐냐? Activity가 뭔 뜻이죠? Activity. 활동. 활동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14번 문장.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e 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얘기하겠죠. During에 대해서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러 가다가 뭐라고요? 뭐 하러 가다? Go hiking. Go do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하이킹하러 가다? Go hiking.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to hike가 되는지 hike가 와야 되는지 to hike가 와야 되는지 hiking이 와야 되는지 hiked가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visited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세 문장 해석하면 방콕으로부터 버스를 길게 탄 후에 우리가 치앙마이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치앙마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어떤 도시인데? 신나는 도시인데 뭐가 있는? 많은 재미있는 활동들이니까 할 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볼거리가 아니고 할 거리 뭐 여러가지 뭐 수중 스포츠 같은 것들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낮 동안에 우리가 하이킹하러 가고 그리고 언덕에 사는 부족들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하이킹 가고 이런 게 액티비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뭐 언덕에 있는 부족을 방문해서 뭐 거기에 원주민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뭐 원주민들의 삶을 뭐 체험 삶의 현장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액티비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문장. In the evening, we tried difficult different
sweet foods. Foods. Okay,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그러니까, okay.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저녁 때 우리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뭐 해봤단 얘기야? 체험해봤다. 네, 시도해봤다는 얘기인데 음식이니까 결국 먹어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배부르려고 먹어본 게 아니고 여기에 배부르려고 먹었으면 ate를 썼겠지. ate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맛이 어떨까 저건 맛이 어떨까 이런 거를 해봤다는 의미로 먹다라는 동사 대신에 시도해보다 라는 뜻의 try를 썼습니다. 너무 다 아는 거라서 졸리죠. 오케이, 다음 16번.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오케이, 그래서 제 그러니까 different street foods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street food가 pad thai였다. 팟타이였다. 팟타이인가 팟타이인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17번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얘 꿈이 뭐니까? I want to be a cook이었죠. 그래서 얘 꿈이 그거니까 이런 게 제일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어봤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17번. I wanted to cook it and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보고 싶었고 하는 걸 원했고 그리고 어떤 누가 친절한 뭐 친근한 핸드고 아. 친근한 길거리 푸드 셰프가 요리사가 뭐 해줬답니까? 가르쳐 줬어요. 나에게 가르쳐 줬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장. I was so luckily. It was, 아, luckily입니까 이게? Lucky. I was so lucky. 내가 어땠다? 운이 좋았다. 왜 운이 좋았나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볼 수 있어서. 그렇죠. 게다가 그냥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배웠죠. 그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겠는지 누가 그럼 마지막으로 갑니다. I w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I w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그래서 내가 뭐 한답니까? 내가 절대 안 잊는다. 잊을 수가 없겠대죠. 어떤 무엇을 나의 시간을 태국에서의 나의 시간을 후치 수식입니다.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뒤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 덩어리가 하는 일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부사가 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 역할이나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it truly was my dream tree. 오케이, 그것은 진정으로 나의 꿈과 같은 내가 꿈에나 그리던 여행이었다. 맞습니까? truly 진정으로 라는 뜻이고요. true는 무슨 뜻이야? true 진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일. 자, 그래서 after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After school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I visit the palace 할까? 자,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달라요. 엄밀하게 영어에서 봐, 영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썼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때 after를 보고 전치사라 그럽니다. 하지만 after I visit the palace 이렇게 썼을 때 after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접속사라 그래요. 자, 이거를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뭐 별 거 없는 거 같은데 after school 하면 뭐 학교 끝난 다음에란 뜻이고 after I visit the palace 하면 내가 궁전을 방문한 다음에란 뜻이니까 뭐 그게 뭐 전부 다 after의 뜻이 다 뭐뭐 한 다음에 아닙니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좀 이따 during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during the day가 무슨 뜻이죠? 낮 동안이죠, 낮 동안. 자, during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요렇게 같이 설명할 거리가 있어서 12번 문장의 after와 14번 문장의 during 문장을 같이 설명합니다. during은 뭐로밖에 못 쓰냐면 얘는 전치사밖에 안 돼요. 얘는 접속사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은 during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during the day는 낮 동안인데 그러면 주어 동사를 넣어서 동안이란 말을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네가 잠자는 동안 이런 거 하고 싶다. 네가 잠자는 동안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while you sleep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럼 사전 찾아보면 during도 한국 학생들이 사전 찾아보면 이것도 뭐뭐 동안이라고 나오고요. while도 뭐뭐 동안이라고 나와. 근데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것밖에 못 듭니다. during 어떤 것. 하지만 while은 반드시 뒤에 누가다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안이란 뜻은 두 개의 단어를 엄밀하게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잠자는 동안도 우리말로 동안이라 그러고 낮 동안이라 할 때도 우리말로 똑같이 동안이란 말을 넣는데 그런데 영어로 했을 때는 똑같은 동안이 아니더라. During the day while you sleep. 게다가 하나 더 있어. 동안이 하나 더 있어.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싶다.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for 3 days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동안 3종 세트입니다. for 3 days 3일 동안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during the day 낮 동안.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익히는 방법은 이렇게 during for three days, while you sleep,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뒤에 말을 붙여서 during 어떤 것 이러시든지요. during 어떤 것, while 누가다, for three days. 그래서요, 3일 동안 이건 숫자 시간 단위라 합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써야 돼. for three days, 3일 동안. during the day, 어떤 것 동안. while 주어 동사, while you sleep. 그러니까 after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 전치사도 하고 접속사도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fter 같은 애가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착하고 좋은 애지. 똑같은 동안인데 다 다른 걸 써야 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은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지금 여기 있는 after long 그쵸 이거 지금 요렇게 됐고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입니다. after it 그 후에 그리고 그에 연달아서 ride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ride의 뜻은 동사로 쓰였어 명사로 쓰였어 명사 명사로 쓰였어. 만약에 얘가 동사로 썼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누가 탄다? 긴 버스가 탄다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after는 전치사인 거예요. after school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방콕으로 출발한 긴 버스 탑승 후에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그것 후에가 된 거야. 얘 때문에 얘가 가장 핵심되는 단어고요. 됐습니까? 이게 명사가 아니 동사가 아니고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after는 지금 전치사가 after it 그 후에입니다. 지금 after it 누가다가 온 게 아니야. 그게 뭐 어쨌다고 이걸 보는 게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after가 어차피 접속사도 되니까 지금 방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표현을 얘를
after를 접속사로 바꿨으면 누가 뭐 한 다음 여기 이제 지금 after를 접속사로 쓰겠단 말은 뒤에다가 누가다를 넣겠다는 얘기고 누가 뭐 한 다음이 되는 거지. 탄 다음. 그렇지. 누가 탄 다음에. 버스다. 버스가 탑니까? 버스가 기차를 타요? 됐습니다. 근데 얘는 쓸 수가 없고 버스 타다는 뭐였더라? Ride by bus. Ride bus 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그랬어. After we took a bus for a long time from Bangkok 이란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위투커 버스 뭐했다? 버스를 탔다. 근데 애프터 붙었으니까 후에 우리가 버스를 탄 후에 for a long time 무슨 뜻이겠어? 긴 시간 오랫동안 아 오랫동안 from Bangkok 방콕에서 방콕에서 출발해서 after we took a bus for a long time from Bangkok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랫동안 버스를 탄 후에 라는 뜻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rived in을 한 단어로 하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we arrived in 대신 쓸 수 있는 건 we 비짓 아 방문했습니까? 아 we reached Chiang Mai. 그래서 arrive는 go 갔다 visit 갔다 arrive는 go 갔다 visit 갔다 성격이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go go 같죠 reach는 visit 같은 애죠 visit Korea. 그러니까 reach 뒤에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고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그러면 reach visit 하면 또 이런 이런 애들 막 생각나죠. 그쵸 이런 애들 그쵸 생각 안 나요? 이거 뭐였지? enter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오케이 이건 뭘까? attend the meeting. 그럼 이건 뭘까? Decide to do야? 아, 디. 아이고.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 또 이거. 뭐 메리. 메리미. 전치사 쓰면 marry with me 하면 안된다 discuss about 안된다 enter into 안된다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attend the meeting reach Chiang Mai. 근데 arrive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arrive in Gumi arrive in Chiang Mai. 오케이 그 다음에 exciting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 뭔데 는 것. 그래서 excite 뜻이 뭐예요? 신나게 하다죠. 그러면 신나게 하는 것 도시죠. 이 city가 자 ing형은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일을 할 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그랬어. 느끼는 아 만드는 그럼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이게 ing 형태의 형용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사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어떤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 신나게 하는 도시다. excite의 뜻이 신나게 하다 했어. 신나게 하다. 그러면 ing형은 그대로 뜻을 받아와서 형용사가 된다 했으니까 신나게 하는 이고 excited는 무슨 뜻이야? 신나는 걸 느끼는 그래서 시티가 느끼겠어? 만들겠어? 만들어요. 그래서 ing형이야? ed형이야? ing 그러면 이 문장 속 이 문장은 결국은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라는 문장. 이 13번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단어는 exciting을 안 쓰고 싶어. excited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 was excited to visit Chiang Mai. 그런 뜻은 말이야. 됐습니까? 내가 어떻다? 신난다. 왜? 치앙마이를 방문. 그래서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요 부분까지만 한 거예요. 요 부분까지. 치앙마이는 신나게 만드는 도시다 해서 ing 왔는데 이거를 I로 바꾸면 내가 뭐 했다? 신났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I was excited. 신났다. 뭐 하게 되어서? To visit 치앙마이 하게 되어서. 뭐뭐 해서 라는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가 arrived 과거잖아. 그쵸? 근데 이 문장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는 지금 무슨 시제야? 과거 is를 보고도 과거란 말이 나옵니까? 아 현재. 오케이. 여기에 was를 쓰면 될까 안 될까? Chiang Mai wa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라고 왜 하지 않았을까? 현재 분사. Chiang Mai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일기 쓴 거죠 지금. 됐습니까? 이건 반드시 과거 시제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xciting을 왜 써야 되는지 얘기했고요. excited를 써서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이거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은 여기에서 with의 뜻이 지난 시간에 내가 세 가지 있다고 알려줬는데 뭐뭐 해줘?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뭔 뜻일까? 나는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갔다. 모모와 함께. I like the girl with brown hair. 나는 갈색 머리를 가진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 Open the door. 문 열어라. With this key. 이 열쇠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중에서 얘는? 뭐뭐를 가진 이란 뜻이니까 끊을기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치앙마이는 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이 나는 도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뭐뭐를 보유하고 있는. 됐습니까? 어쨌든 이거 with 같은 경우에 중1 시험 문제 비워놓고 뭐 들어가면 좋겠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lots of 둘 중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lot of 누가 그거 묻겠냐? 그건 당연히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many many겠죠. 뭐 보고 대답한 거야? fun activities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에 many books처럼 activities 복수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 fun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exciting 또 interesting 이런 게 가능하겠죠.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interesting 오케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야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활동이야.
얘가 지금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데 활동이 감정을 느껴 감정이 들도록 만들어 감정이 들도록 만들어 그래서 또 ing형 형용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진짜 된 거 맞지? 여기에 뭐 excited 이런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I was 만약에 이걸 바꿔갖고 I was exciting 이렇게 돼 있어도 틀린 거 아는 거지? 그치? I was excited 해야 되는 거 알지?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은 아까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낮 동안인데 the day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어떤 곧 동안 할 때는 during이라 했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3 days during the day while you sleep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뭐라고요? 아, 딱 끌고 가기 힘들다. While you sleep. While. 그래서 하이킹은 뭐 하러 가다니까 go hiking이니까 이 자리에 엉뚱한 형태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visited는 왜 이 꼬라지야? 과거. We went, 여기에 we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낮 동안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한 거야? 두 가지 행동했습니다. 뭐 했고, 뭐 했다, 갔고, 방문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 시제에 한 행동 동사의 형태가 1번 동사가 went. 그러니까 2번 동사도 동사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We went hiking, we visited three tribes. 그다음에 저녁 때가 뭐라고요? In the evening. 네,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noon in the afternoon 아,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통째로 외워야 돼 둬야 될 거 했었어 in the morning 아 이거 좀 적어야 돼 하나하나 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게 없구나 in the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는 여기에 있는 in the evening 밤에 and night 새벽에 at dawn 통째로 외워야 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시험삼아 먹어봤다. Different의 뜻은 다양한 street foods.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먹어봤다. 치앙마이의 명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거 먹어봤는데 뭐 different 다양한이라는 뜻이라 했고 typical는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길거리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Difficult 아니고요. 그 다음에 푸드는 원래 음식이란 뜻인데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왜 S 붙었냐 지금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다양한 종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오케이, 여기 생각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팟 타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favorite street food? 너무 빨랐고 what were you What was your favorite street food? What was Junha's 맞죠? Junha 맞죠? What was Junha's favorite? 주한 아, 민주환이었나요? 됐습니까? 하여튼 What was Junha's favorite street food에 대한 대답 파타이였고요 시제 과거입니다 과거 됐습니까? 여기 갑자기 현재인데 팩트라서 과거 됐습니까? 또 과거 나오고 있죠 I wanted to cook
파타이. 나는 파타이 요리하는 걸 원했고, a friendly street food chef가 남자였으면 만기로봤자 he겠죠. 여자였으면 she가. 뭐 3인칭 단수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무슨 시제라서 과거 시제라서 여기다가 s 같은 거 붙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뭘 가르쳐줬을까요? 그것을 만드는 요리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줬겠죠. 여기다가 생략된 말로 보면 how to cook 이시겠죠. how to cook it. how to do 하면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써주세요.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how to cook pad thai. How to cook it. 하우 투 두 하면 뭐뭐 하는 방법. I wanted to cook pad thai and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how to cook it. Pad thai 요리법을 배웠다. 됐습니까? 토트는 뭐의 무슨 형태? teach의 과거형. teach의 과거형이죠. teach, taught, taught. 됐습니까? 자, I was so lucky 의 뜻은 일단 뭐야? 나는 매우 운이 좋다. 난 매우 운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뒤에다가 우리말로 뭘 덧붙여봐. Because 우리말로 붙이라 했습니다. 아, 요리하는 것을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덧붙일 수 있는 말 버전 1번 나는 운이 좋았어요. 매우 운이 I was so lucky. 내가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because 누가다? I learned 그거 요리하는 방법 아까도 봤는데 to cook how to cook it. I was so lucky because I learned how to cook it.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결국은 그거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서잖아. 배워서 그치 배우다 learn 배워서 모르겠어? to learn 그렇지 눈치챘네. I was so lucky to learn how to cook it.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아 무엇이야? 아, 아. 내가 그거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서 나는 운이 매우 좋았어. 해야 돼. 와이 아 부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y were you so lucky? Because I learned how to cook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대용법이잖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계속해. Why were you so lucky?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가르쳐주는 거 같아 표정이. 그치? 별로 신기한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아, 다 알고 있는 선생님 좀 겁나게 설명하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겠다. 갑자기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 그러면 어디를 얼른 쳐다봐야 돼? Forget. 그래? 이렇게 안 보여? 아. 어. 무슨 시제야? 미래. 맞습니까? 이 현재 과거 같은 걸 하고 있니? I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겠다. My time in Thailand.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요리한 건 총 몇 가지 요리해 본 거야? 네 가지. 네 가지 요리해 봤죠. 맞습니까? 첫날 어디에서? 방콕에서 뭐였더라? 솜탐이었나? 이랑 뭐 스프링롤이랑 그린커리. 그 다음 여기서 치앙마이에서 팟타이. 팟타이. 됐습니까? It truly was my dream trip. My dream trip. 이에 대한 얘기. 일단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자. That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That truly was my dream trip.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아 참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여기다가. 그러면 1번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건 둘 중 뭐야? 가주어. 가짜 주어죠. 아 1번. 1번이잖아. 그러면 됐도 되겠지. 응? 그러면 1번이면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신 왔는데? Trip. A visit Thailand. My time in Thailand 대신 왔죠. My time in Thailand.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은 truly was my dream trip. 뭐였다? 진정으로 나의 꿈 같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고요. My time in Thailand.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 Truly was my dream trip. 그 다음에 truly 무슨 시야? 형용사. 아, 형용사. 그러면 true friend래야 truly friend야? 트롤리 프렌드. 그렇죠. 트루 프렌드. 아아 트루스 명사 진실. 트루 진정한. 형용사 트롤리 진정으로 부사. 알간? 뭐 하기 싫어? 그래서 이 자리에 트루 같은 게 와 있으면 안 된다. 어찌 꿈에 그리던 거 여행이었다. 진짜로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really. It really was my dream trip. 그러니까 진짜로 진정으로 진실로 내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어. It really was my dream trip. It truly was my dream trip. 오케이. 그래서 절대 못 이겠다. 진짜 내가 꿈에 그리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치앙마이에서의 일을 쭉 연달아서 우리말로 생각나면서 영어로 생각날 수 있게 정리하는 멀리서 보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 했고 치앙마이 전에 어디 있었고 From Bangkok에서 방콕에서 모터 교통수단은 버스 타고 갔고 오래 걸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치앙마이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이랬으면 치앙마이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어떤 도시고? Exciting city고 거기에 뭐가 있다? 영어로 with much of fun activities. 됐습니까? 그러면
끝에 with lots of fun activities 했으니까 what kind of activities did you do in Chiang Mai 라는 질문을 하고 싶겠죠. What kind of activities가 뭐야? 어떤 종류의 활동을 did you do? 넌 했니? In Chiang Mai. 거기에 대한 대답 뭐 했고 뭐 했다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during day 낮 동안은 뭐 했고 자 그러니까 온 첫날을 나눠서 씁니다. 낮에는 뭐 했어? 하이킹 하러 갔고 그 다음에 뭐 했다? 힐 트라이브즈를 비지티드 했습니다. 첫날 낮에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럼 첫날 저녁 때 뭐 했어? 스트리트 푸드를 먹어봤죠. 그쵸? 됐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봤다 해서 시도해봤다. 시험삼아 먹어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였고? 팟타이였고. 그래서 당연히 얘 꿈이 뭐니까? 놀이사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해보고 싶어졌다? 팟타이를 쿡 해보고 싶어졌는데 혼자 배우기가 어려웠는데 운 좋게도 뭐 했다? 프렌들리 스트리트 셰프가 토트 미 해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유 그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내가 어땠다? 운이 좋았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 마무리입니다. 절대 못 잊겠다. 어디에서의 무엇을?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을.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뭐였다? 내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 다 머릿속에 있죠?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시작이 뭐였죠? 다음 문장 시작이. 다음 문장 시작이 뭐냐고요? 버스. 아, 다음 문장에 버스란 말로 시작합니까? After로 시작하죠. After what? A wrong first ride. 출발지. 출발지. From Bangk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착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in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arrived. Arrived in Chiang Mai. Reached Chiang Mai, arrived in Chiang Mai. 에?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뭔데? 시작이. 치앙마이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문장 시제가 뭐야? 현재. 현재고. 그 다음에 뭐뭐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전치사 뭐가 들어있어서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앙마이 소개합니다. 치앙마이 is lots of exciting exciting city. 어 exciting이겠냐? 어 exciting이겠어? Unexciting 했지. Exciting city with 뭐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 Fun. 에? 아, 위.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아, lots of with lots of. Fun. 뭐?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저 fun activities. activities.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야? 도시 소개했으면 거기서 뭐 했단 얘기 할 거 아니야. 게다가 여기에 fun activities 나와. 그래서 하, 그 도착한 도착한 날을 둘로 나눠서 쓴다 했어. 어? 그래서 언제 during, 뭐 했고 언제 뭐 했다. During the day. 낮 동안은 두 가지를 했어. end로 연결돼 있어. 뭐 했고 뭐 했다. Hiking and 그래서 등산 갔고 고산족을 만났다.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during a day. during a day. during the day. a day 쓰고 싶으면 for a day 해야 되겠지. for a day. during the day. 왜 for a day고 왜 during the day일까? 왜 during a day는 왜 안 될까? 왜 for the day는 왜 안 될까? 왜 for the day일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이거 뭐 이 세 가지 어 중에 뭐야? 뭐겠어? 원이겠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며. 하루 동안 for the day.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여긴 during, 여긴 for가 올 수밖에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안 3종 세트.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a day, for three days.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동안 중에서 접속사 말고 전치사. during. 네가 자는 동안은 뭐라 했어?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 while 누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낮 동안이 뭐라고요?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we go hiking. 아, 현재 하는 거구나. We went hiking and visit hill. Visit hill tribe. 아, 방문은 현재 했구나. 강공 가고. Visited. 그렇게 내가 이 동사의 형태 얘기했어. 갔고 방문했다 다 과거에 한 짓이라고요. 수업 시간 꼬박꼬박 졸기면 있으니까 뭐 기억이 난리가 있냐. 뭐라고?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Hill t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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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야들야들하지. 입이 막 뻑뻑하지. 그치? 기대치 좀 해야 되겠다. 혀랑 입에.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 다음 문장의 시작. 다음 문장의 내용은 내용 할래 뭐 시작할래 뭐 마음대로 해봐. 마음에 드는 걸로. 하루를 둘로 나눴는데 낮 동안 한 일 얘기했지. 자, 우리말로 먼저 해봐. 저녁 때. 저녁 때. 우리는 뭐 했어? 뭐 했어? 길거리 음식을 시험 삼아 먹어보았다. 준비됐어? 그래서? In the evening. We 주어 동사 누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다 여기 있네.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 Food라고? 아, 어? Food라고? Food. 어?
내가 왜 여기 S 붙어 있는지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어?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뭐?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내용이 뭔데? My favorite 그렇지. street. 아, 아, 아닙니까? 아, 아. 아닙니까? 딴 겁니까? 뭔데? 오케이, 먹어봤다며 다양한 거.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야지. My favorite street food is was pad thai. 그니까 다음 문장 내용은 뭐였어? Cook. I. 우리 말로 얘기해. 일단. 요리하는 것을 원했다. 그럼 끝나? End 하나 붙어 있지 않지? 가르쳐 그. Friend, with, friendly. 영어로 할까? Grateful share. 푸가 뭐였대? Taught me. Hey, 그래서 누가다? I wanted to. To cook what? To cook pad thai. To cook it. And friendly street food chef. 몇 명인데? 몇 명인데 그 사람이? 한 명. 프렌들리 스트리트 푸드 타트니 푸드가 나한테 가르쳤어? 푸드 셰프 타트니 토트미 뒤에 뭐? 럭키 토트미 뒤에 생략된 말 뭐? 그거 요리하는 방법 그거 어떻게 요리하는지 How to cook it? 너의 영어에 발목 잡고 있는 거는 요거 안 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나불나불 안 하는 거. 뭐 그 과묵하신 사람이라고. A friendly,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how to cook it. 됐어? 그래서 네가 다음 얘기한 문장이 뭐야? 나는 운 좋았다 나오지. 무슨 시제 운 좋았어? 그래서. 럭키리야? 아, 럭키. 운 좋게였다요, 나는. I was so lucky to learn how to cook it. 배우게 돼서.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지? 소감. 소감 얘기한 두 문장 남았지. 다음 문장의 시제는 지금까지 시제하고 좀 다르지. 현재 시대입니까? 현재 시제 지금까지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치앙마이 파트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시제입니다. 치앙마이 파트에서 치앙마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시제는 뭐야? 과거. 그 다음에 치앙마이 소개하는 문장은 현재. 근데 이 문장은 다음 현재 문장은. 진행형. 아, 현재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나요? 현재 진사. 다음 문장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야? I will never forget what? 태국에서의 시간. I w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야? 내 꿈의 여행이었다. 시제는? 과거. 오케이.
그래서 it was truly my dream trip.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it truly was. 아, truly was. 그럼 뭐? My dream trip. It truly was my dream trip.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 만나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다 했죠. 시작하겠습니다.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After 이렇게 한 다음에는 빠르게 읽으면서 네 입에다가 익혀야 되니까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뭐라고?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오케이, 방콕이 출발지니까 from이고요. 됐습니까? ride가 명사로 쓰였다 했습니다. 오랜 버스 탑승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그 다음에 We arrived in Chiang Mai. We arrived in Chiang Mai. 이 있으니까 reach는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Chiang Mai is exciting city. 내가 이거 진짜 많이 시험 Lots of fun activities.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그럼 lots of가 되면 lot of 될 거고 또 됐습니까? Many fun activit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금 실제 시험 문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둘 중에 is를 고르라는 건 뭘 알고 뭘 기억해라. 이 문장은 팩트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 hill tribes. Visit이야 여기 답이? The 몇 번째 녀석이야? 1, 2, 3, 4 중에 1, 2, 3, 4 중에 뭐? 비지티. 와, 이거 도대체 몇 번 설명해 줘야 돼? 어? 아니, 갖고 방문했다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went랑 따라서 비지티드 가져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어? went visiting이야? 어? ing 고를 거야? 계속해서 In the evening we try different street food. Try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I tried. 나 발음 문제였어? 알았어. 또 difficult 고르지 마시고요. Different. 다음.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여기서 I wanted I wanted
to cook it and friendly street food chef talk to me. Mm. 다른 거 내는 거 없어? 여러 개 선택지 중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거기 밑줄 거 니디 있지? 쿡, 투쿡 뒤에 뭐? 뭐? 파타이. 아, 그게 줄 바꾼, 아, 페이지 바뀌었어? It은 파타이라고 써주세요. I wanted to cook pad thai 대신에 it을 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랬으니까 운 좋았다죠. 그래서 I was so lucky.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My time in Thailand. My time in Thailand truly was my dream trip. 태국에서 내가 보낸 시간은 진짜 진실로 내 꿈의 여행이었다. 됐습니까? 아, 딱 빡세다.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기분. 이렇게 해서 5가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워크북 하면서 본문 익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6과를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학교에서도 6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잠시 쉬고 나서 자 6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들 쭉 모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험은 adventure 명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adventure의 형용사형은 adventurous. 그러니까 모험심이 강한 뭐 adventurous 뭐 person 하면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He is adventurous. 그는 모험심이 강하다. 전투함 Battleship은 합쳐진 말입니다. 뭐하고 뭐하고 합쳤다? Battleship. Battle하고 ship. 전투란 뜻의 battle과 함선이란 뜻의 ship을 합쳤죠. 그 다음에 곰은? Bear. Bear는 명사로서 곰이란 뜻도 있지만 참다란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서 참다, 버티다. 그 다음에 동사로서 새끼를 낳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났네요. Bear or born. 그 다음에 나라 국가? Country. Country. Country는 나라 국가란 뜻도 있지만 시골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두통? Headache. 자, 이게 head가 신체 부위명이고요. ache가 붙으면 통, ache가 통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치통은 치통 몰라요? Toothache. 그 다음에 뭐 요통, 허리 아픈 건 backache랍니다. 요통. 그 다음에 복통은 stomach.
stomach ache. Okay. 그 다음에 숙제 Homework 셀수? 있어요 셀수 없고요 Headache 셀수? 없어요 I have a headache예요? I have a headache예요? I have 셀수 있죠 됐습니까? I have a headache. I have a toothache. I have a backache. I have a stomachache. 어를 씁니다, 애들은. 하지만 homework는 homework 없습니다. 쓸 수 있고 쓸 수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가산 명사고 불가산 명사입니다. 가산 명사가 뭔데?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기쁨 joy 같은 말은 pleasure. pleasure가 기쁨이라는 명사고요 동사형은 please 하면 제발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기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pleasure 기쁨 뭐 thank you 라고 했을 때 it's my pleasure 이렇게 하죠 my pleasure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동물 이름 보이네요 koala 고유 명사 아니고 일반 명사니까 k는 소문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라이브러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라이브러리안이죠 사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안 이렇게 발음이 오는 거 이칸데 라이브러리안 오케이 그 다음에 운 행운 럭키 아 이게 럭키로 보입니까? Luck. 형용사형은 lucky. 부사형은 luckily. 굿 럭. 행운을 빈다. 그 다음에 순간 moment. 그래서 잠깐만요 할 때 뭐라 그러냐 for a moment 이러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a moment 잠깐만 잠깐 동안만 기다려줘 wait for a moment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해군 Navy. 그러면 육군은 Soldier. 그건 군인이고요. Army. 공군은 Army. Air Force. Army. Navy, Army, Air Force. 해병은 마린 마린 네. 그 다음에 큰 바다 오션 그 다음에 애완동물 펫 그 다음에 사진 그림 picture 그럼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뭐뭐의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take 뭐뭐의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of take a picture of flowers 사진 꽃 사진 찍다 수고로 써라 주세요 take a picture of
뭐뭐의 사진을 찍다. 오케이, 장소. Place. 나의 집. My place. 자, place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놓다, 두다 라는 뜻이고, 비교해서 궁전은 뭐였다? Palace였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니까 대통령 President. 물론 클래스 프레지던트는 반장이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들쥐 Rat. 생쥐 Mouse. 생쥐들은 뭐였더라? Mice겠지. 얘는 Rat라고 S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Restroom. 보통 bathroom하고 좀 차이점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입니다. 하지만 뭐 역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합쳐진 말이네. 뭐하고 뭐하고 합쳤어요? rest하고 room. rest의 뜻은 휴식이죠. 휴식. battleship, restroom. bathroom도 합쳐진 말이고 bath, 목욕, room, 방. 그 다음에 선원, 뱃사람? sailor 문 몰라? sailor 문, sailor. 그게 뭐예요? 예, 걔가 입고 있는 복장이 뱃사람 복장이잖아. 아. sailor. 그래서 항해하다 sail. 항해하는 사람 sailor. ER이다 OR 붙이면 사람 되죠. 됐습니까? sailor. 뭐 아까 배틀쉽 나왔고 sailor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바다 sea. 뭐 East Sea 이렇게 얘기하죠. 동해. East Ocean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Ocean은 뭐 Pacific Ocean 태평양, Atlantic Ocean 대서양. 북극해는 그냥 뭐 Arctic Sea라 그러고요. Indian Ocean 뭐 인도양. 그 다음에 총리 더 Prime Minister. 내각제에서 프레지던트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을 The Prime Minister.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The Prime Minister 역할하는 것이 프레지던트. 뭐 우리나라에는 프레지던트가 있어요? The Prime Minister가 있습니까? President. 그럼 어디에는 The Prime Minister가 있죠? Japan. Japan이나 England 같은 나라가 The Prime Minister, 수상 총리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선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총리 있는 나라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파가 자기들 당에서 총리를 뽑아서 그 사람을 내각 수상으로 만들죠. 대통령 중심되는 대통령을 따로 뽑고 국회의원 따로 뽑고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긴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긴 여행 보이지. 보이지. 그러니까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여기다 R 붙이면 항해자가 되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보이죠. 예, 그래서 보이죠가 되돌아오지 않고 가는 여행, 정처 없이 떠다니는 여행을 갔죠. 지금쯤 뭐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한참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오케이. 뭐 통신은 끊겼을 겁니다만 이제 몇 년도에 발사했죠? 한 60년대인가 70년대 발사했을 거예요. 그렇고 자 여행과 관련된 단어가 좀 많아요 영어에. 뭐 일단 앞에 나왔던 It truly was my dream. It truly was my dream. Trip. Trip 이런 단어도 여행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T로 시작하는 여행 travel 이런 것도 있고요. 또 tour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journey 이런 단어들. 영어에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trip, travel, tour, journey, voyage. 근데 journey라든지 voyage 같은 단어는 약간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여행의 느낌이고요. trip은 뭐 좀 짧게 갔다 오는 이런 여행의 느낌이고 travel, 뭐 tour. tour는 뭐 관광의 느낌이고요. 뭐 여행이란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travel 같은 단어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명사 단가? 자, 이렇게 명사들 모두 살펴봤고 이제부터 어떤 시와 어찌 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already. Already. 자, already는 일반적으로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 문장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묻는 문장에서 already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 뭐 some and이랑 뭐 좀 비슷한 게 있다, 그치?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랑 비교할 게 yet인데요. yet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yet 하고 not yet 있습니다. 오, 오, 그렇죠. 벌써 아직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라는 말은 이미 하고 같은 말이야. 이미 벌써 yet 뭐 묻는 말에서 뭐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이렇게 하면 너 벌써 숙제 끝냈니? 그래서 벌써 끝냈지. yes I already done it. I have already done it. 이미 했지. 아직 못했으면 no I didn't do it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ready 이미 벌써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already는 둘 중 무슨 시예요? 부사. 당연히 부사죠. 어찌 했다, 벌써 했다, 하다 시를 주로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귀여운 cute 어떤 시 형용사 할 거고요. 형용사 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 또는 비동사와 비슷한 어떤 동사와 함께 합쳐요. 어떻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dangerous. 명사형은 danger. dangerous 반대말은 safe. 그러면 danger 반대말은 safety. safety는 safe의 명사형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danger는 dangerous의 명사형입니다. safe place, not dangerous. 그러면 people in danger는 뭘까? people in danger. people in danger. people in danger. 사람. people in danger.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겠죠. 위험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danger. Dangerous people은 위험한 사람. 알겠습니까? 뜻이 다르죠. 나 같은 사람들은 dangerous people이고 나 때문에 이제 규진이 같은 친구들이 people in danger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다고? 알겠습니다. 내가 dangerous person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실망한 disappointed. 그러면 disappointed는 실망감을 주는 걸까? 실망감을 느끼는 걸까? 느끼는 거겠죠. 그러면 disappointed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disappointed도 있겠죠.
그럼 disappoint의 뜻은 뭐? 실망하게 하다. 그렇죠. 실망하게 하다. 실망시키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라는 동사니까 또 뭐도 있을까? 뭐도 있겠어? disappointing도 있겠죠. disappointing의 뜻은 또 뭘까? 실망하게 하는. 그렇죠. 실망시키는, 실망스러운. 그래서 disappointing movie를 보고 I was disappointed. 뭐 이번에 새로 개봉한다는 샹치라는 영화가 재밌대. 막 사람들 소문이, 입소문이 바이럴, 바이럴한 거예요. 입소문이 재밌다고 막 소문났어요. 그래서 막 마블에서 만든 거. 예. 이건 10월달에 그 다른 것도 나온다던데. 이제 뭐 쏟아지겠지 뭐. 마블에서 나오는 거. 이터널즈. 됐습니까? 막 기대하고 가서 봤는데 disappointing movie라 가지고 I was disappointed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atisfying movie라서 I was satisfied 할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satisfying은 뭐야? 그러면 satisfying 만족스럽게 하다. ing 붙였는데 만족시키는, satisfied를 만족되어진. 그래서 satisfying 식사를 먹고 I was satisfied. 됐습니까? satisfying movie를 보고 I was satisfied. disappointing movie를 보고 I was disappointed. ing형 1형. 그래서 exciting city였어? excited city였어? exciting city. 됐습니까? interesting activities였어? interested activities였어? interesting. 됐습니까? 자신감이 없다. 그 다음엔 특별히 especially 부사입니다. I especially like this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뭔 소리야? I especially like this가 뭔 소리야? 난 특히 이게 마음에 들어. 뭐라고? I especially like this. 그 다음에 유명한? Famous. 그럼 popular는 무슨 뜻이야? 대중적인. 인기 있는, 대중적인.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 BTS를 뭐 예로 드는 거예요. 좀 식상해 하기도 하는데 BTS 같은 경우에는 famous하고 popular하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뭐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정치인들은 famous하지만 popular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호불호가 갈린다면. 알겠습니까? 비슷하지만 같진 않습니다. famous, popular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은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 말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가장 좋아하는 것 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앞에 오과에서 봤던 my favorite is, my favorite food 라고 나왔나요? my favorite street food 라고 나왔나요? my favorite is 라고 했나요? 만약에 my favorite is 라면 그때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my favorite street food 이렇게 쓰였다면 그건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generally. 자, generally는 빈도 부사입니다. 뭐하고 같은 뜻? usually.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부사 위치에 들어갑니다. not 들어갈 위치. generally, usually. 그러면 generally가 일반적으로 란 뜻이면 general은 무슨 뜻일까?
자, generally 무슨 시야?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ly 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GM, 뭐 GE 이런 미국 회사 이름들이 있는데요. GM, General Motors, 일반적인 자동차들 이런 뜻입니다. 뭐 GE 이러면 뭐 General Electronics, 그래서 뭐 일반적인 가전제품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재미없는 회사 이름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팔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National. National은 국가의, 국립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helpful. 그래서 his advice was helpful. 한 뭐야? His advice was helpful. His advice was helpful. 그의 충고는 도움이 되었다. 뭐라고? 영어로? His advice is helpful. 수업에 집중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외로운 lonely 됐습니까? 규진이 지금 lonely 하잖아. 친구 없어가지고 됐습니까? 외로운이 뭐라고요? lonely.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와 명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쓴 secret, 명사로도 secret, 비밀스러운, 비밀 됐습니까? 예, 재밌게 보셨나봐요? 예, 특별한 special, 그러니까 special menu. 예, especially는 특별하게, 특히. 자,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believe, 믿다, believe. do you believe? 그 다음에 데리고 오다, 가지고 오다, bring, brought. 자, 이거 3단변식 쭉 써있는 거 보니까 사과의 주요 문법, 아, 오, 뭐야, 육과, 육과인가요? 네, 육과의 주요 문법에 시제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bring, brought, brought. 밥 주다. feed. 자, 3단변식 해주세요. feed, fed. feed, fed. Okay.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feel, felt, felt. 무끄덕끄덕이야. 네가 해야지.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끝마치다. Finish. 반대말은? Start, begin. 오케이. 그래서 finish는 왜 3단 변신이 없을까? Believe는 왜 3단 변신이 없을까? 규칙 변화하니까. Believe, believed, believed. Finish, finished, finished. 그 다음에 뭐뭐를 두고 오다 떠나다? 3단 변신! Leave, left, leave, left, left. 자, leave는 leave 구미하고 leave for 구미가 뭐 다르다고 얘기한 적 있죠? 구미를 떠나다, 구미로 떠나다. 잘 기억하고 있고요. left가 왼쪽이란 뜻도 있으니까 left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왼쪽인지 leave의 과거나 또는 과거 분사형으로 pp형으로 사용되는지 예를 보고 pp라고 하죠.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쓰다, 보내다. spend. 3단 변신. sp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지다. touch. 오케이. 터치는 만지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시키다란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수고 시간 좀 걸리겠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육과 단어 3종, 3종인가 2종인가 단어라고 써있는 거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있어요. 공부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5과는 다 끝냈냐? 응? 다 끝내라잉?